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 미니멀 옷장 속의 필수템, 에센셜실 탑 10을 뽑았는데요. 자, 그럼 빠르게 탑10 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필수템들을 쭈루룩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드릴 사실은요.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둘러보고 요청도 드려서 직접 만져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들과 부합한 제품들로다만 준비를 했으니까 만약에 좀 자세한 제품 사항은 링크를 타고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무지 티셔츠인데요. 일단 화이트, 블랙, 무지 티는 필수템이에요. 하지만 티셔츠들은 워낙 사이즈도 다르게 나오고 원단감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을에 레이어링하기 좋은 티셔츠로는 조금 너무 큰 오버사이즈보다는 정핏에 가까운 티셔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티들을 이미 갖고 계신다 하시면 올 가을 터틀넥을 하나 사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알아요, 알아요. 막 목 올라오고 답답하고 막 까질거리고 불편하고 알아요. 싫은 거 아는데 그러면 하프 터틀넥 어떠실까요? 그리고 원단감도 부들부들하고 좀 소재감이 좀 얇고 잘 늘어나고 부드러운 하프 터틀넥이 하나 정도 있으면 셔츠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면서도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아이템은 셔츠입니다. 흰색 셔츠 하나쯤 옷장에 있으면 캐주얼한 무드도 격식 차림 무드도 둘 다 소화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슬랙스를 좀 더 자주 입으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흰 셔츠 중에서도 그 슬랙스 느낌과 비슷한 레이온이나 텐셀이 좀 들어가 있는 철렁철렁한 셔츠를 추천드리고요. 면바지, 데님을 좀 많이 입으시는 분들께는 동일한 소재감의 면 셔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저는 만약에 올 가을 데님을 하나 장만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요. 스트레이트나 레귤러 핏 데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좋기는 해요. 게다가 데님 하면 컬러도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저는 가을 데님으로 구매를 하신다 하면 연청, 중청보다는 진청에 가까운 혹은 흑청, 셀비지 혹은 생지 데님 느낌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점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소개해드릴 10 에센셜 요 가을 제품들과 다 어우러질 테니까요. 올 가을은 생지 데님 한번 어떠실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Stalkers. 자, 다음은 슬랙스입니다. 스마트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슬랙스 또한 가을 옷장 필수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2020 트렌드에 맞춰보면 슬림 핏보다는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슬랙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가 난 정말 불편하고 싫다 하신 분들은 슬림 핏 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블랙 슬랙스를 하나 장만하시고요. 블랙 슬랙스가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집에 옷장을 탁 열고 내 상의 제품들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의 제품들과 어울릴 만한 브라운 톤의 슬랙스 하나도 올 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셋업인데요. 남자의 매력을 조금 뿜뿜 시켜주는 게 바로 셋업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제가 셋업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첫 셋업 구매시라면 더블 느낌의 블레이저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싱글 블레이저로 추천을 드릴게요. 가을에 많이 나오는 셋업들은 울 소재의 셋업들이 많은데요. 만약에라도 울 소재의 셋업 딱 이렇게 포멀한 느낌은 난 절대 입을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면 소재의 조금 넉넉한 핏의 캐주얼 무드 셋업도 추천드려볼게요. 또 요즘 유행 하는 게 시티 보이룩 아니겠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블레이저 위에 있고 안에 큼직박한 티셔츠 입고 스니커즈 탁 신고. Stalkers. 자, 다음은 추리닝 셋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흐물흐물거리는 셋업 제품군보단 좀 헤비줄이 원단을 사용한 탄탄한 느낌의 셋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름 빨고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이 추리닝 셋업을 하나 구매를 해놓으시면 좋은 점은요. 후드의 단품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후드는 후드대로 입어주고 추리닝 바지는 추리닝 바지대로 입어주고 이게 단품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셋업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장에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Stalkers. 자, 다음은 자켓류예요. 제가 여기서 자켓류라 하면 좀 짧은 기장감이 허리 정도? 골반 정도에서 끝나는 자켓이에요. 많이는 필요 없대 자주 입으실 제품으로 구매하라고 꼭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 가을 추천드리고 싶은 짧은 자켓류는 바로 블루종과 라이더 자켓인데요. 블루종은 워낙 편안하게 입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지만 올 가을 나는 라이더 한번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더블보다는 싱글, 미니멀하고 좀 깔끔한 싱글 라이더 자켓 자켓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미니멀 룩과 어울리고요. 좀 깔끔한 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종류의 자켓을 사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다? 좀 편안한 착용감. Stalkers.
자, 다음은 기장감이 살짝 있는 간절기 코트류예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런 넥코트 느낌의 간절기 아우터와 후드를 이렇게 매칭해서 입어주면요. 캐주얼하면서도 뭔가 분위기 있고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레이어링의 맛이 있어요. 이런 얇은 자켓을 구매하실 때 저는 추천드리는 약간 제품군은 넥코트나 발막한 코트류예요. 디테일이 많이 없고 심플하지만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아우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짧은 자켓류는 뭔가 캐주얼함과 영함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다면 이런 기장감이 있는 맥코트류는요. 좀 더 분위기를 풍기고 믿음감을 주고 뭔가 오빠라고 하고 싶어지는 멍멍 왈왈 뭐 다 한다 진짜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올 가을 이렇게 맥코트류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이비 컬러의 회색 후드 조합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은 화이트 계열의 스니커즈예요. 특히나 미니멀 옷장에는 화이트 스니커즈 추천으로 커먼 맛과 독일군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한 옷을 좀 더 자주 입으시고 포멀한 자리가 일상에 더 많다 하시는 분들께는 커먼 맛 화이트 스니커즈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더 캐주얼한 무드의 미니멀 룩을 지향하는데 하시는 분들께는 독일군으로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커먼 맛, 독일군 둘 다 슬랙스에도 어울리고 데님에도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캐주얼한 걸 자주 입는데 독일군보다는 커먼 맛이 땡겨 이러시면은 정말 그냥 신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게 좀 더 어울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가죽 세트의 신발이에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더비랑 첼시 부츠. 요 둘은 슬랙스나 데님에 무조건 잘 어울립니다. 가죽 신발 하나쯤은 좀 격식 차려야 되는 자리나 꾸미고 싶은 자리에 필수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가죽 슈즈를 구매를 하실 때는 조금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고 오래 신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이때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요. 가죽 케어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해주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쪽 브랜드에서 신발을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그 케어 하나로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하나로 좀 더 새 제품인 것 마냥 유지가 되고 좀 더 오래 신으실 수 있긴 합니다. 경험으로 느껴봤어요. 경험으로. 그리고 만약에 더비 슈즈와 첼시 부츠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꼭 둘 다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올 가을 난 두 개 다 사야겠어 하신다면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둘 중 하나를 사시되 하나는 좀 광택감 있는 아이, 하나는 좀 광택감이 없는 매트한 가죽으로 사면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퀘어토가 좀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자칫 이게 유행 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큰돈 쓰시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때 저는 차라리 더비를 그냥 일반 모양으로 구입을 하시고 첼시 부츠를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 퀘어토로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거 사셔서 잘 관리하면 오래 신으실 수 있거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미니멀 남자 옷장 필수템 탑10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 기준 저렇게만 옷장을 좀 갖추시면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과 미스매칭할 때도 쉬우실 것 같고 올가을 제 기준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나예요, 나.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필수템, 이렇게 기본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리한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